인본주의 관점으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헌금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의 좋은 자가 되는 것이 다가오는 로시 하샤나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성경 말씀의 산 증거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와 찬양 자세는 나 자신의 근본을 알고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들어가서가 맨 뒤에 나오고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키타보 동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키타보 들어가서 또는 들어갈 때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드리는 첫 열매는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석류,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야자 열매 일곱 가지입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른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꼭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풍성한 양식을 오직 주님만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그 공급함에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쿠림, 히브리어로 비쿠림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표시하는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 무화과나무 처음 익은 것을 보면 붉은 실 같은 줄로 그 무화과를 묶고 그리고 비쿠림, 첫 열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성스럽게 첫 열매를 관찰하고 표시하고 그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거두어 바구니에 담습니다. 비쿠림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땅에서 그가 지난 1년 동안 힘써 갖고 얻은 열매들 중 첫 열매를 바치는, 그래서 기꺼이 신속하게 응답하여 바친다는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거치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음악과 행진으로 축하를 받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에서 주신 땅, 너희 땅 이렇게 땅을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그 땅으로 분명히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서 내가 오늘 여호와 당신, 여기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먼저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예배자로부터 그 바구니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전 앞에 놓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또 잠시 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았던 그 바구니를 이 예배자가 다시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독특한 점은 첫 열매에 대한 특별한 제사와 선물을 드리러 왔을 때 예배자가 입으로 선포한 말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배자가 선포하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족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별 볼 일 없었던 조상들의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겸손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랑자로 천막에서 살았고, 그러나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이 위대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 땅에 들어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 선포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처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또 이루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겸손과 감사와 찬양의 자세는 나 자신의 근본을 알고 인정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삶과 영적인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토라 포션에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 유태인들이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배척함으로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의 산 증거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대로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은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히 행하고 목을 곧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의미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그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접붙여진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고 그 비밀을 꼭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헤즈볼라까지 확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국가를 막론하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인본주의 관점으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헌금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주님의 좋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마음을 다가오는 로시 하샤나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